참으로 먼 길을 오신 우리 목사님들 감사드리고 환영합니다. 지금부터 제32회 은퇴 목사 유호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묵도하시므로 일부 예배 드리겠습니다. 일평생을 목양 일념으로 주님 말씀 받들어 충성되이 섬기고 이제 은퇴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또 노년의 삶을 사시는 우리 은퇴 목사님들 이렇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제32회 은퇴 목사 유로회를 갖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성령님 충만히 기름 부으셔서 영광 우리 하나님 받으시오시고 참여한 모든 우리 목사님들 하나님의 놀라우신 위로와 평강과 또 은혜가 함께하오시길 원합니다. 온전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하셨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그의 아들 위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드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0장 찬송가 360장 다 함께 부르신 다음에 우리 은급부회의 송인창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생명 되시며 기쁨이 되시며 참 소망이 되시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온 땅에 새 생명이 뭉터는 이 따사로운 봄날에 주님께서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세상을 보며 더욱 감사하는 마음으로 크신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드리오니 이 예배를 기뻐받아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제 32회 은퇴목사 의뢰가 새 에덴교회에서 개최합니다. 귀천하고 나약한 저희들에게 진리의 길을 보여주신 하나님 주님의 영원하신 나라를 기대며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고 섬기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심도록 복음과 교회의 일꾼으로 한평생 일하도록 인도해 주시는 일에도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자 하셨던 주님처럼 지난 날들을 회고해보며 하나님의 자비로 우리에게 주어진 남은 인생을 더 붙여서 주사 이전보다 더 열심히 주님을 더 기쁘게 해드리는 세월이 되도록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저희가 섬겨왔던 교회와 성도들과 총여와 신학교를 위하여 힘써 기도하며 저희들이 머물고 지
미래 세대를 위하여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도록 건강도 지켜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응급부 은퇴목사님들이 사랑과 기쁨으로 초청하여 귀한 용접의 자리로 마련한 새 에덴 교회를 위하여 감사기도 드립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송한호 목사님을 통하여 교회가 차고 넘치는 건강의 교회로 나라의 성장에 오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교회의 목회자들과 당회원 온 성도들에게 특별한 사랑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주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새 에덴 교회로 성장케 하옵소서. 찬양을 기뻐 받으신 하나님, 이 예배를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찬양을 드리오니 기쁘게 흠양하시고 하늘의 문을 열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실 수강성 목사님을 능력의 장중에 굳게 세워주시고 성령이 충만한 역사가 있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깊은 사랑에 빠지는 크신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오늘 은퇴 목사님 일회가 귀한 만남이 되게 하시고 서로 서로 섬기고 사랑하면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은퇴 목사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온전히 위탁하오니 십자가의 사랑으로 저희들을 구속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순서지 오른쪽 하단에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로니라. 아멘. 좀 순서를 좀 바꿨습니다. 그래서 그 특송으로 해서 우리 세례교회 박주원 목사님 특송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말씀 선포하신 강사 목사님은 증경총회장님이시며 세례된 교회 섬기시는 우리 소광성 목사님이십니다. 사실 그 목사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은 지난번에도 작년에도 107회에도 이미 세례된 교회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또 108회에도 저희는 부탁을 드렸을 때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흔쾌히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소광성 목사님 증경총회장님으로서도 많은 활동하고 계십니다. 심지어 또 6.25 참전 용사들까지도 또 초청하셔서 이렇게 위로의 또 시간, 격려의 시간도 갖게 된 그런 모습들을 볼 때 하나님께서 참 섬기시도 큰 은사를 주신 그런 목사님이신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이 시간에 전제와 같이 부어지는 삶이라는 그런 말씀을 들었을 때 많은 은혜가 있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 선배 원로 목사님들, 이 교통이 좋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이곳까지 오시느라 얼마나 수고가 많으셨습니까? 이제 내년에 요청이 온다면 조금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어르신들 오시는데 너무 불편합니다. 저희가 도울 때 다른 방법으로 돕더라도 어르신들에게 불편함을 주지 않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존경하는 목사님들, 금메달 리스트 마라톤 황용조 선수를 아시죠? 그는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 마지막 날 마라톤 경주에서 금메달을 딴 선수입니다. 황용조 선수가 메인 스타디움에 1등으로 들어섰을 때 온 우리 국민들은 울었습니다. 저도 그때 한참 가락동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있었을 때 새벽녘 아닙니까? 다 기억하실 겁니다. 황영조가 1등으로 메인 스타디움에 들어올 때, 그리고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금메달을 다 타고 가운데에서 정말 애국가를 부를 때,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가 시키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눈물이 막 얼마든 비오듯 쏟아졌는지를 모릅니다. 마라톤 선수가 공통적으로 느끼는 것은 10km, 15km를 뛰는 사이에 자신이 마라톤 선수가 된 것을 그렇게 후회한다고 합니다. 수많은 운동 가운데 하필은 왜 나는 마라톤 선수가 되었을까? 100m, 200m 경기에 단거리 선수가 될 일이지 왜 나는 재수 없이 마라톤 선수가 되었단 말인가? 또한 35km 지점에서는 내가 이번만 뛰고 다시는 뛰지 않으리라. 다시 뛰면 내가 성을 갈아버리리라. 나는 다시는 마라톤 선수 아니리라. 황영조 선수도 마찬가지였다고 합니다. 특별히 그는 감독이 너무 힘들게 훈련을 시키니까 두 가지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한강변을 달리는데 차라리 저 한강변에 내가 빠져 죽어버리고 말리라. 또 하나는 뭐냐, 너무나 혹독하게 훈련을 시키는 감독을 칼로 찍어 죽여버리고 나도 죽어버릴 것이다. 예, 그러면서 여러분 그 칼을 품고 한강변을 뛰었다는 이야기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독한 마음을 갖고 내가 당신을 찌르고 나도 죽어버릴 거야 이런 마음이 들 때마다 그 감독이 뒤에서 자전거를 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향이 양산이어서 빡센 경상도 사투리로 그 감독의 존함이 고인이 되었지만 정봉수 감독이라고 합니다. 이 정봉수 감독이 저 강원도 황용조 사례를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영조야, 니는 안 보이지? 난 훤히 보인대. 니가 바르셀로나 올림픽에 가서 금메달을 목걸이에 거는 모습이 나는 내 눈에 훤히 보인대. 황용조 선수는 이 말을 듣고 마음에 감동을 받고 당장 칼을 부러뜨려 버렸다고 합니다. 선수촌에 가서. 그러면서 연습을 하고 또 연습을 했습니다. 남들은 잠을 자는 시간에도 나와서 연습을 하고 또 뛰고 또 뛰었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바르셀로나로 갔습니다. 감독과 함께 미리서 자신이 달릴 코스를 쫙 한번 달려보는데 감독이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영조야,
너는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리. 어떤 놈이 네 앞에서 아무리 깝죽거린다 할지라도 너는 동요하지 말고 내가 연습시키고 내가 훈련시킨 대로 네 페이스대로만 뛰리. 그리고 마지막 언덕백에서 너는 쇠가 빠지게 뛰어댔네. 젖먹는 힘을 다해서 그때는 심장이 터지고 멎어버리도록 너는 죽으라 뛰어댔네. 젖먹을 힘을 다해서 뛰어댔네. 마침내 마라톤 경기가 시작되었는데 일본 남아공 이탈리아 선수들이 앞에서 깝죽대는 것입니다. 그래서 황영조 선수는 절대로 황영조 선수는 감독의 말대로 오버하지 않고 계속해서 자기 페이스를 지킨 것입니다. 그렇게 뛰다 보니 앞서서 뛰던 남아공 이탈리아 선수가 하나 둘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여전히 일본 선수 모리시타라는 일본 선수는 앞에서 선두로 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언덕배기가 올라온 것입니다. 근데 감독이 말대로 언덕에서부터 심장이 터지도록 뛰었습니다. 마침내 언덕을 넘어서면서 황영조가 일본 선수를 추월해버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쫓아가는 사람이 쫓기는 사람보다 더 여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메인 스타디움에 1등으로 황영조 선수가 들어옵니다. 황영조 선수는 어느 날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도저히 힘이 없어서 앞서 달려가는 일본 선수를 추월할 수가 없었는데 감독님의 말이 생각이 났습니다. 영조야, 네가 뭐 이제 나는 흔히 보인대. 네가 금메달을 목에 거는 모습이 내 눈에 흔히 보인대. 이를 악물고 죽을 힘을 다해 뛴 결과 메인스타듬에 1등으로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때 메인스타듬에 있던 대한민국 국민들, 바르셀로나의 교민들, 스페인 교민들이 다 일어나서 태극기를 들고 우르르 함성을 저질렀습니다. 우렁찬 함성을 지르며 박수를 치는 모습을 황종조는 오른손에 여유있게 손을 들면서 여러분 환호를 하는 것입니다. 일본 선수는 저 멀찌감치 떨어져 있는데 황종조는 오른손을 들면서 화답하며 여러분 그때 어떤 노래가 울려 퍼졌습니까? 신앙생활을 마라톤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전제와 같이 부어지는 삶을 살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디모데 전후서 4장 6절에 보니까 전제와 같이 내가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더라. 전제. 언젠가도 제가 여러분에게 우리 어르신들에게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 전제는 내세크입니다. 부어진 제사라는 것이죠. 지금 번제가 되었든지 화목제가 되었든지 쫙 재단불이 훨훨 타오르고 있습니다. 이제 재물이 거의 타갈 무렵에 이제 마지막으로 포도주나 고운 가루를 섞어서 기름 섞은 가루를 뿌리는 것을 전제라고 합니다. 전제는 독자적인 제사는 아니죠. 제사가 끝나갈 무렵 너무나 행복하고 즐겁게 제사를 드렸다는 의미에서 포도주를 붓고 제물에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뿌립니다. 너무나 행복하게 드렸다는 의미입니다. 올리브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자, 그 제물에 뿌렸다고 합시다. 옛날 우리 시골에서 이제 그 굳은 떡을 화로가에다가 탁 뿌면은 그 화로가에서 구워진 떡이 녹진하게 녹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팥고물, 콩고물이 그 화로불에 탈 때 그 떡 굽는 그 냄새가 얼마나 고소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바로 전제의 제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름 섞은 고운 가루, 포도주를 타는 불에 딱 구울 때 얼마나 냄새가 좋습니까? 우리가 어쩌다가 이제 갈비를, 생갈비를 구워 먹지 않습니까? 가스불에 구워 먹지 않고 숯불에다가 구워 먹습니다. 그러면 그 숯불 갈비가 숯불에 어쩌다가 하나씩 떨어지면 그것이 타는 냄새가 연기가 뽀얗게 나면서 그 냄새가 얼마나 죽여주는지 모릅니다.
오늘 저녁에 어르신들 혹시 갈비를 한번 드셔보시기 바랍니다만 숯불갈비 그 고기가 떨어져서 숯불이 탈 때 저는 아직은 젊어서 그런지 몰라도 타는 고기가 더 맛있습니다. 그거 타는 고기 먹으면 안 걸린다고 하는데 우리 교회 의사나 약사들에게 물어보면 그거 한 추럭이나 먹으면 몰라도 탄 고기 조금 먹는다고 해서 안 걸리지 않았냐고 먹고 싶은 대로 뭐라고 그래서 저는 좀 고기를 태워가지고 먹습니다. 얼마나 고소하고 그럴 때마다 뭔 생각을 하느냐 바로 전쟁을 생각합니다. 우리가 냄새 맡을 때도 얼마나 고소하고 우리가 냄새 맡을 때도 얼마나 향기로운데 하나님이 그 냄새를 맡았을 때 얼마나 향기롭게 향축의 선물로 드릴 수 받으시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냄새를 맡고 제사장과 제례자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정말 오늘도 이렇게 번제를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화목제를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주님의 감당으로 이 제물을 드렸사오니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행복하고 즐거운데 하나님은 얼마나 기쁘십니까? 그러니 저는 이번뿐만 아니라 다음에도 번제를 드리겠습니다. 화목제물을 드리며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아,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이고 얼마나 행복한 고백입니까?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이 감격을 매일매일 누렸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도 이 감격을 누렸습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4장 6절에 보니까 전제와 지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기가 지금까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정말 위대한 마라톤 경기를 했는가 얼마나 전력 질주의 이 마라톤의 삶을 살아왔는가 이렇게 고백하면서 이제 자신은 하나님 앞에 이미 부어진 바가 되었고 이제 하나님 앞에 전제의 제사가 드려졌다는 것입니다. 이제 아직 날만 받지 않았을 뿐 이제 하나님 앞에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죽음은 자연사가 아닙니다. 주님 앞에 드리는 순교입니다. 그런데 이 순교의 죽음을 통하여 자신의 생명이 하나님께 전제처럼 이미 부어진 거라 다름이 없다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우리한테 적용하면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겠지요. 하나님 저는 예수 믿기를 너무나 잘했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직업이 있지만 저희는 목사라는 성직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고 성직으로 부름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는 다시 태어날 리도 없지만 다시 태어난다 하더라도 저는 목사의 길을 갈 것이며 성직의 길을 갈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주님 앞에 바로 부름받는 그날까지 이런 감사한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사도바울의 고백이고 우리 모두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오늘 존경하는 목사님들 우리 모두 정말 여기까지 마라톤 삶의 경주를 하며 믿음의 경주를 하는데 얼마나 수고하셨습니까?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고통스러운 일들 목회하다 보면 얼마나 마음이 심란하고 얼마나 정말 고적하고 쓰쓸할 때가 있습니까? 그래도 우리는 앞을 향하여 달려가야 합니다. 우리 존경하는 목사님들 여기까지 달려오셨습니다. 이제 달려갈 길이 저도 얼마 남지 않았고 뭐 이제 백세 시대라고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인생의 한 점에 불과합니다. 저기 우주 끝에서 우리 지구촌을 찍으니까 한 점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이 점 안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이야 얼마나 전부 같은 인생이겠습니까? 우리 언젠가 날마다 오는 건 아니지만 우리도 하나님 앞에 순교가 되었든 자연사가 되었든지 우리의 삶은 오히려 살아갈 날보다 주님 앞에 살아갈 날보다 이제 주님 앞에 갈 날이 더 가까워져 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아직 우리가 주님 앞에 고지를 향하여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로 고지를 향하여 최선을 다하여 달려가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여기까지 하나님 달려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름받는 그날까지 전제의 제사를 드리며 우리가 한치의 후회도 없이 한치의 우리가 어떠한 슬픔도 없이 어떠한 후회도 없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주님 앞에 달려가겠습니다. 전제 제사로 하나님 앞에 부어지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시고 이 모임을 통해서 이런 거룩한 소망과 또 거룩한 희망이 우리 안에 용서성 지시기를 간절히 우리 감히 우리 선배 어르신 목사님께 부탁드리고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한번 찬송을 하실까요? 내 주 예수 주시면 하는 꿈은 내 주 예수
사실 저희 응급부에 지금 직전 3년간 그 응급부장을 지내셨던 금년까지 106회의 우리 김재규 목사님 응급부장이죠. 107위가 김상규 장로님 응급부장님, 108위가 또 장로님이 계십니다. 근데 사실 108위 장로님이 사회도 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총회를 섬길 수 있는 그런 또 기회를, 그런 꿈을 하나님께 주셔서 그걸 준비하시기 때문에 이름을 밝힐 수가 없고 본격에 설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석인 제가 이렇게 부득이하게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우리 107기 응급부장 김상규 장로님 3년간 섬겨왔는데 3년간 섬기면서 생각했던 그런 소회, 그 다음에 또 환영의 그런 말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한 말씀 듣는 시간을 갖게 하겠습니다. 목사님, 정말 반갑습니다. 1년 동안 편안해서 계셨다가 건강한 모습으로 또 이렇게 만나게 되면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참 세월이 참 빠른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 계신 목사님을 참 대단한 분이다 라고 이렇게 항상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정말 나라가 어렵고 참 힘들 때마다 기도로 국면을 전환시키시고 오늘의 대한민국을 있게 하신 귀하신 목사님 정말 존경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총회가 은퇴 목사 일요일을 단순히 지나가는 행사로 생각합니다만 언급뿐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분들의 생각이 뭔지 경청하고 처우 개선할 방법이 무엇인지 함께 고민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언급부 3년을 섬기면서 가장 제가 힘들었던 부분이 뭐냐면은 음복회 2번들 있잖아요. 그게 1년에 예산이 200만원입니다. 200만원 가지고 7, 8명은 어떻게 감당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청원서를 여러 번 제가 받아가지고 올렸는데 다 기각이 되더라고요. 총에서는 언급부에 대한 관심이 없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참 귀하신 걸음하신 우리 총무님 총회 박영경 목사님 오셨는데 제가 한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200만원 가지고 지방에서 올리면 바깥도 안 됩니다. 그래서 200에서 한 500 정도를 조금 올려주시면은 정액을 해주시면은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 은퇴 목사님 우리 그 총회 총무님 되시는 무거운 짐을 한번 지어봅시다. 종무님한테 우리 뜨거운 박수로. 네, 이거는 정말로 중요한 겁니다. 200만 원 가지고 어떻게 1년 동안 살림을 삽니까? 지방에서 오는데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이 말씀을 이 시간에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제가 일생에서 가장 총회를 섬기면서 고라니 쓰던 그 섬김이 바로 응급부장이었어요. 정말 응급부 그 임원들과 또 은퇴 목사님 임원들 정말 연설회의를 하면서 총회에 모시고 식사 대접하고 우리가 임원들이 여기까지 대접하고 다 했습니다. 정말 보람이 있었습니다. 현재 그 부장 되시는 그 장로님께서 정말 그 사람은 선거부 때문에 제가 이름 거론하진 않겠습니다만은 대단히 주도 면밀한 분입니다. 미래의 큰 총의 자산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그렇게 그분을 제가 존경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응급부를 섬기면서 숨어서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분은
제가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 앞에 말씀드리지 않으면 평생 후회 될 것 같아서 여러분들 앞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참 그분은 대단하신 분입니다. 국회의원 자리도 버리시고 목회자의 길을 선택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지금 은퇴하셨습니다. 그분 아니면은 언급부 존재 자체가 어려울 정도로 뒤에서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분입니다. 그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정말 저는 대단하고 친구처럼 훌륭한 목사님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분이 누구냐면 수왕선 목사님도 잘 아시는 분입니다. 전주 서방교회 유태흥 목사님입니다. 대단하신 분입니다. 그분 아니었으면 3년이라는 세월 동안 여러분들한테 섬기고자 하는 그 마음을 여러분들한테 전달 못해서 그렇습니다. 참석해달라고 축하해달라고 여러분 삼고 철회까지 했지만은 결국은 정중히 사양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생각나실 때마다 그분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환영사가 아까 그 세일된 게 환영사인데 우리 예 우리 저 증용 총회장님 소황성 목사님께서 환영사 해주시겠습니다. 김문기 장로님께 하라고 했는데 안 나오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환영하고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문기 장로님 앞에 계셨는데 제가 못 봤습니다. 이 시간은 감사패 증정 시간입니다. 그래서 전 응급부장 김상규 장로님 감사패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패 교회명 자인제일교회 성명 김상규 장로 귀한 송해 응급부장으로서 제107회 회기 응급부를 사랑과 기도로 섬기며 그 직무에 충실하였고 제31회 은퇴 목사 위로에 정성을 잃은 후원을 아끼지 아니하므로 은퇴 목사님들께 큰 위로와 격려가 되었기에 감사드리며 그 뜻을 입회에 새겨 드립니다. 2024년 4월 23일 대한예수교 장로의 총회 총회장 오정호 목사 응급부장 이 시간에는 축사하는 네. 시간입니다. 우리가 그 시간을 12시 반까지 모든 행사를 다 마치고 식사를 하고자 합니다. 괜찮으시겠죠? 왜냐하면 그 뒤로 가면 또 자꾸 늦어지니까 12시 반까지 특강까지 다 마치고 나서 식사를 하고자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순서 맡으신 우리 목사님 장로님 영분의 귀신 부탁드립니다. 축사의 첫 번째 하양교회 원로 목사님 김영구 목사님 영도교회 정중환 목사님 동산교회 남서호 목사님 그 다음에 106교회 전 응급부장 황등 새로남교 김재규 목사님 수정교회 김기성 목사님 대한교회 원로장로님 이재천 장로님 대성교회 원로장로님 동현영 장로님 순으로 축사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32회에 네, 은퇴 목사님들 위로회를 가지면서 축사 시간이 있어 진심으로 축하를 하려고 합니다. 이 축사라는 이 의미는 율로비오라는 그 단어입니다. 물론 이 단어는 우리가 헬라어를 공부해 볼 때에 유라는 말은 헬라 속에 영어로 좋다, 주
좋다, 굿이잖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그러면 복음이잖아요. 오늘 여기에 축사하는 이 말씀은 율로기오인데, 율라는 말은 굿이라는 말이고, 로기오라는 말은 로고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말씀이죠. 그래서 좋은 말씀으로 축하를 드린다 하는 의미가 바로 율로기오입니다. 이 의미 속에는 저는 늘 생각할 때마다 축하한다는 의미와 축원한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평생을 70평생을 살아오시고 80에 90에 가까운 어른들 살아오시면서 진실로 우리 교단에 오늘 오신 분들이야말로 축하받으시기에 마땅한 분이요 합당한 군인들로 믿습니다. 그 이유인즉 일제강점기 시절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일제강점기를 지나고 보릿고개를 거쳐 6.25 사변과 한창 신학이 난무하고 어려울 때에 오늘 우리 어른 목사님들이야말로 이 믿음의 기초를 든든하게 닦아서 오늘 우리 교단을 세우셨고 한국 교회를 이곳까지 이끌어 오신 분들, 그러기에 축하받으시기에 마땅한 분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믿음의 기초 위에 소망이라는 기둥을 든든히 세워주셨고 사랑이라는 지붕을 얹어주셨기에 오늘의 우리 교단이 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오신 분들이야말로 축하받으시기에 합당한 분들이요, 축하받으기에 마땅한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울러 축하는 70평생, 80평생을 살아오심에 대한 과거사라고 한다면 이 유길로라는 말에서 축원이라는 의미가 또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얼마일지는 몰라도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주의 사나라는 귀한 사명을 입었고, 저는 은퇴하면서 군선교에 몸담아 있는 목사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아니 양구리를 위해서 양들의 아름다운 삶을 기리면서 정말 양구리의 본이 되어 지시어서 마지막 선한 목표장 나타나실 때에 오늘 오신 분들이야말로 영광의 면류관을 받아서는 복스러운 귀한 목사님들이 되어지시기를 주 예수님의 높으신 이름 받들어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 오늘 오신 분들이야 축하받으시기에 마땅하실 분이요 축원받으시기에 마땅하실 분이기에 진실 오늘 30위의 은퇴 목사 위로에 동참한 우리 목사님들은 축사받으시기에 합당한 분들을 알고 마음껏 축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셨습니까? 저도 20일 후면 5월 11일 날이 되면 입학을 하게 됩니다. 앞으로 이제 입학 신입생 잘 받아주십시오. 먼저 신고하고 장관님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참 어려운 시기에 이 나라 한국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교단을 위해서 정말 고생들 많으셨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남은 여생 동안 건강하게 편히 사시기를 바랍니다. 축하합니다. 목회자의 여정에는 단순한 원리가 하나 있습니다. 각 가정마다 어려운 난제와 난관이 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오신 어르신들은 그 모든 난관과 장애물들을 믿음과 능력으로 이겨내시고 여기 오늘 말씀하신 대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친 분들이시며 믿음을 지킨 분이기 때문에 축하드림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이 목장의 과정이 얼마나 힘든지를 잘 아시죠? 제가 원래부터
대신대학교의 부총장으로 부임을 했는데 거기서 배운 하나의 기가 막힌 충격적인 얘기가 있습니다. 대구에서 서울까지 돼지를 100마리를 끌고 가겠느냐, 목회를 하겠느냐고 물으면 100마리 돼지를 끌고 가는 것이 낫겠다고 합니다. 그만큼 어렵다는 사실. 근데 문제는 이제 이 목양의 모든 일들을 마치고 존경받아 마땅하지만 또 하나의 숙제가 이제 남겨졌습니다. 그게 뭐냐면 앞으로 100세까지는 사셔야 된다는 사실.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하죠. 재수 없으면 백세가 산다. 그건 재수의 문제가 아니죠. 그런데 한 가지 방법론이 있습니다. 여기 앉아계시네요. 70일에 총신 70일에 김정배 목사님께서 우리 서초에서 같이 활동을 하시는데 은퇴보다도 은퇴 후에 얼굴이 더 밝으시고 활동적이에요. 제가 여쭤봤습니다. 목사님 비결이 뭡니까? 무려 그 은퇴 후에 자격증을 다섯 개나 따셨어요. 이걸 가지고 사방으로 다니면서 활용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섬긴다 이겁니다. 아, 저런처럼 살면 되겠구나. 이걸 배웠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상당히 소스를 제공해드리면서 여러분 마지막까지 아름답게 사시고 사흘 동안만 조금 누워 계시다가 천국 가시길 바랍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작년에 배웠던 얼굴들 몇 분 안 보이는 것도 같고 금년에 이렇게 오셔서 건강하게 참여해서 축하를 드리고 내년에도 건강하셔서 또한 이 자리에 다 참석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축사로 가릅니다. 사람 몸에 금을 세 개를 항상 갖고 다녀야 됩니다. 그리고 첫째는 소금. 소금기가 떨어지면 병들기 시작해요. 두 번째는 현금 카드를 가지고 다녀야 됩니다. 세 번째는 지금을 갖고 다녀야 돼요. 지금. 금 세 가지를 항상 몸에 지니고 다니고 세 가지 타지 말아야 될 차가 있습니다. 첫째는 죄를 짓고 112 경찰차를 타지 말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갑자기 사고 나서 119 이 차를 타지 말아야 됩니다. 세 번째는 숨을 쉬지 않으면 장의사차를 타는데 절대로 장의사차를 타지 말기를 바랍니다. 갈수록 정말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무병장수하며 갈수록 하나님께 크게 영광을 돌리는 귀한 목사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동료는 목사님 우리 총회를 열심히 섬기시고 힘차게 활동을 했던 모든 목사님들 오늘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니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오늘 은근부가 주관하는 유료에 위로받으시고 앞으로 기도하는 일마다 응답받으시며 남은 생애가 즐겁고 복된 생애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축사를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시는 대로 우리 총회 사회에 21개 선교가 있습니다. 대다수 총회들이 그렇게 가기를 원하지 않는 부서 중에 하나가 은근부인데 우리가 해마다 총회에 임박하면 선출지 선교부장 출마 예정자들이 나오는데 수년간 이 은근부는 부장을 아무 설마를 안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2년 뒤에서 부장을 맡아서 이렇게 섬기고 계시는데 금년에도 역시 참 귀한 장로님들이 또 부장을 맡으셔서 이처럼 참 잘 헌신하며 우리 응급 은퇴 목사님 유례를 성대하게 개최한 것을 참 감사하며 격려의 박수를 한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마침 오늘 일찍 대구에서 올라오면서 세대교회에 제가 몇 번을 왔는지 헤아렸습니다. 헤아리다가 하도 많이 와서 다 헤아리지를 못했습니다. 총회나 목장 유대뿐 아니라 또 우리 소 목사님 명예 박사학위 받을 때
그리고 30주년 기념 때 그 6.25 참전 행사 때 참 수없이 온 것 같습니다. 우리 손학성 목사님과 세례된 교회가 우리 교단과 또 한국교회를 섬기고 또 정부에서 하지 못하는 귀한 일들을 잘 감당하시는 그 모습에 많은 감동을 받고 오늘도 이처럼 섬기심에 또 감사를 드리며 또 앞으로도 아까 말씀처럼 계속해서 협력하실 것을 부탁드리는 의미에서 박수 한 번 더 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 참석하신 우리 모든 목사님들 내년에 다시 제33회 은퇴 목사 의뢰가 있을 때에 한 분도 빠짐없이 간절하게 사시다가 전원 다 참석하시기를 소망하면서 축사에 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인사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총인 총무 박용규 목사님 밥심 가운데에도 우리 목사님들 앞에 은퇴하신 목사님한테 인사 말씀 한 말씀 주시겠습니다. 앞으로 저 우리 은급도 은퇴 목사님 위해서 또 많이 또 협력해 주시고 또 협조해 주실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박용규 목사님 다시 그 다음에 은퇴 목사의 명예회장 안종만 목사님 순서 인사 갖도록 하겠습니다. 초회총무 박용규 목사입니다. 평생을 하나님 나라 구원을 위해 헌신하시고 수고하셔서 오늘 좋은 교회가 있고 우리 교단이 있는 줄 믿습니다. 지나온 시간보다 남은 시간이 더 축복되고 의와 평화에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시간 되시길 바라고 총회에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인사 말씀 전에 현 우리 은퇴 목사 임원들 잠깐 앞으로 한번 서주세요. 나오셔서 인사하시게요. 현 임원들입니다. 서기 목사님께 한번 소개해 주세요. 회장님 같아서. 자력경예 감사합니다. 간단하게 인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32회 전국 은퇴 목사 1회를 맞아서 평소의 모든 영광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돌립니다. 한 평생을 복음 사역을 위하여 칼빈주의적 보수 신앙 수호를 위하여 한국 교회와 세계 선교의 기틀을 위하여 일평생 충성해 오신 우리 목사님들께서 지금은 천명이 되셔서 목회 현장에서 떠나 계시면서도 매일같이 교회와 총회와
국가와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참으로 존경스럽고 참으로 훌륭하신 목사님들께서 오늘 전국 은퇴 목사 위로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전국 각지에서 이렇게 오셨습니다. 여태분과 반갑습니다. 흥렬을 한번 서로 인사하십시다. 서로 대충 바라보시면서. 예. 지난해부터서 한 자리에 유례를 하게 되어서 너무나 고맙고 감사한 일입니다. 한 해 동안 우리 은퇴 목사 임원들과 또 제가 원을 위해서 모일 때마다 기도를 많이 했고 매일 아침마다 지금도 오늘 아침까지도 기도하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오늘 이 행사를 위해서 지난 연말부터서 은급부장 장로님께서 은급부 임원과 은퇴 목사 임원들의 연설회의를 여러 차례 이렇게 회의를 했습니다. 그 회의에서 우리 은퇴 목사님들의 거리와 지도사항을 기쁘게 잘 받아들여서 이 준비에 반영하고 많이 참고하신 줄로 그렇게 압니다. 해마다 이때쯤이면 은퇴 목사님들께서 이 행사를 기다리기도 하고 또 친구도 만나 뵙고 그런 마음에서 기다리시면서 기대하고 참석해 보면 매년 똑같은 그 반복되는 듯한 입만 무성한 무한함처럼 허탈해하시면서 돌아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은급부 임원과 은퇴 목사 임원이 함께 모여서 회의를 준비하면서 우리 은급부 실무진들의 고충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고충을 말씀드리면 은급부장과 임원들이 그 어버이 섬기듯 잘 모시려고 하지만 문제는 예산의 한계 때문에 마음만 간절하고 마음대로 못했던 아쉬움들이 해마다 반복된 것을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실제 이 행사를 위해서 부장 장로님과 임원들이, 은급부 임원들이 여러 교회와 여러 목사님들을 직간접적으로 찾아뵙고 행사를 위한 협조를 부탁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도 아니고 결코 기쁜 일도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금년에도 최선에서 잘 모시려고 하는 그러한 일념으로 은급부 임원회의 때마다 앞전 응급부장이었던 김상규 장로님을 꼭 초대해서 같이 모시고 참고상 지난해 참고로 내용을 듣고 또 새로운 계획을 세워가시면서 준비하시는 모습이 정성스럽다는 것을 제가 많이 가까이서 느꼈습니다. 부족한 점은 기도해 주시고 사랑으로 이 자리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실은 금년 장소를 중부지역에서 했으면 하고 그 임원들께서 수고 많이 했지만 여의치 못해서 오늘 다시 또 이 자리에서 모였습니다. 특히 장소를 한 번도 어려운데 연 2년 동안이나 장소를 허락해 주시고 물심양면으로 협조와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 말씀에 큰 은혜를 주신 헌교회 증경총회장이셨던 소광석 목사님과 새해된교회 당회에 감사드리며 또 이어서 축도해 주실 증경총회장 장찬환 목사님께 또한 감사드립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읍의 우리 목사님 여러분 부디 건강하게 주 안에서
가만히 계시다가 내년 또 이 모임에 한 분도 빠짐없이 건강하게 다가오시기를 기도하며 또 기원합니다. 그토록 이번 준비에 최선을 다한 응급부 임원과 총회 신부님들 수고 많이 했습니다. 이를 대표해서 우리 응급부 주장님 한번 앞자리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함께 일요일을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이 했노라 고맙다는 뜻으로 큰 박수로 칭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호 2004년 4월 23일 제31회 김은태 목사 목사의 명예회장 안종란 목사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특별 찬송 특송 순서입니다. 은태 목사의 서기 노예신 목사 특송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은 우리 전라북도가 낳은 소강성 목사님, 자랑스러운 소강성 목사님 교회에 감사한 마음으로 또 우리 제가 전라북도 은퇴 목사님들을 책임지고 있을 때 대접을 이제 한번 해주셨고 그리고 제가 총회 목회 부서기 때 작년에 또 장소를 제공해 주시고 서기 때 지금 또 두 번째 장소를 제공해 주셔서 우리 소강성 목사님으로 대해서 새해교회에 감사의 뜻을 담아서 특송을 이제 하려고 합니다. 1절은 국가편이고 2절은 정도편이고 3절은 교회편으로 이제 제가 가사를 지어서 한골 시의 홀로알이라는 곡에다가 대입을 해보았습니다. 지구촌 한반도는 외로운 나라 오늘도 그 센 바람 불어 사명에 충성하리라.
하나님 말씀 받으리 복되도다 우리 모두 감사드리라 예수님 예수님 나의 예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 보답하리라 하다가 못다 하면 몸을 바쳐서라도 우리 한번 해보자 함께 해보자 감사합니다 귀한 특송입니다 귀한 가사 이 시간에 광고하겠습니다 우리 응급부 총무 홍석환 장관님 나오셔서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홍석환 장관님은 우리 전국 장로의 수석 부의장으로 이렇게 지금 섬기고 있습니다. 내년 동안은 전국 장로 회장으로 취임을 할 겁니다.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32 은퇴 목사 예배를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전국에서 위로에 참석해 주신 우리 목사님들 진심으로 환영하며 위로와 기쁨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32회 은퇴 목사 위로를 위하여 물심 양면으로 도와주신 소광석 담임 목사님과 세대인 교회 모든 성도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 위로의 봉사와 안내를 섬겨주신 세대님께서 성도님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 3층 안내대석에 메디컬 센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혹시 몸이 불편하시거나 구급약 필요하신 분들은 우리 총회 직원들에게 말씀해 주시면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가자분들 명찰별로 노회별로 식사 장소가 안내되어 있습니다. 많은 참가 인원으로 인해 식사가 어려워 노회별로 장소를 분리해서 오니 미리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영덕의 정중헌 목사님께서 협찬하신 선물이 또 별도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모두 위로를 마신 후에 명찰을 지참하시어 1층 교회관 입구에서 수령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본 행사를 위해서 협찬해 주신 교회와 개인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응급부가 여러분들 수사에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만 내년에는 더 소원돼서 더 좋은 환경으로 모실 수 있도록 저희 응급부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총회 총무부장 모셨는데 목사님 온 그 많은 부담을 좀 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행사를 하려면 우리 총회 직원들의 어떤 그런 많은 그런 또 수고가 섬김 필요합니다. 우리 기획행정부 박영신 국장님하고 우리 전성민 차장님이 엄청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어디 계신지 모르겠어요. 어제도 오시고 오늘도 이렇게 와서 이렇게 섬겨주신 두 분께 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증경총회장님 장찬환 목사님 참 연로하시죠. 근데도 축도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나오셨습니다. 축도 주심으로 일부 개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으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과 교통 위로 충만하신 역사가 전국에 산재하여 목장을 돌보다가 은퇴하신 우리 모든 은퇴 목사님과 그 가족들 위해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세겐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바로 이어서 특강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특강, 1번 특강은 끝이 아름다운 사람에서 한안교회 방성일 목사님. 특강 2번은 칭찬의 힘, 그래서 한성교회 보원호 목사님. 이제서 바로 이어서 하고, 늦어도 12시 반까지는 다 마치도록, 그래서 식사 시간을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두 사람은 친한 분에서 식사를 앞두고 드릴 말씀을 별로 없어서 그냥 건강하시도록 인사하고 함께 내려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지금 저 특강 다 잘 들으셨죠? 짧지만 아주 참 의미 있는 그런 특강으로 된 줄 알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그러면 점심 식사 끝나고 나면 은퇴 목사의 정기총회가 있다는 건데 이 시간에 그 폐회 및 식사 계도를 정읍 시민교회 나상기 목사님 나상기 목사님, 예. 올라오시죠. 폐회 및 식사 기도까지.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총회가 요구하는 제32회 은퇴 목사 유로회를 은혜롭게 잘 마치게 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한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몸과 마음과 정성과 시간과 물질을 바쳐 충성케 하시옵고 때가 되면 은퇴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남은 기로생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이제 부족한 게 없도록 이제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해주시고 맑은 정신과 건강한 육체와 평안한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 주님 무병장수하도록 함께해 주시기 바라옵고 오늘 이렇게 사랑하는 소광성 목사님 세례된 교회를 통해서 귀한 사랑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대접하는 그 마음가짐으로 섬기는 이 교회 위에 하늘문을 여시고 천만대로 갚아 주시옵소서. 항상 함께 하시는 주연애가 여기에 함께 하실 줄로 믿고 이 일을 위해서 수고한 우리 은급부 임원들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으로 붙들어 주시고 돌아가는 발걸음도 은혜 중에 함께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우리 은퇴 목사 1호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남은 시간도 평안하시고 항상 강건하시길 저도 항상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